박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는 해양 관광의 시대입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창립 심포지엄을 하는데요. 우리 여수 지역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여수는 먹거리가 해양, 문화,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수 지역의 해양 문화를 전체로, 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여수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그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여수의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은 조국성이었습니다. 임민식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여수 관광 비전과 가제에 대해서 오늘 심포지엄을 합니다. 21세기는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욜로 라이프, 한 번뿐이 없는 인생. 21세기는 해양 관광의 시대입니다. 오늘 축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창립 심포지엄 축하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뉴스포털은 조국성이었습니다. 유명찬 이사장님의 오늘 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날로 발전하는 위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임영찬 위원장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거 연구원장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거 너무너무 멋집니다. 최고입니다.